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전에는 확진자가 하루에 10명 이하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0에서 4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입국자 중에 감염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지역 감염자는 여전히 1명에서 2명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백신 정책이 약간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1월 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꼭 예약을 하고 가서 맞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파이자 백신이 영하 몇십 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냉동 가방에 옮겼을 때는 보관이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된대요. 따라서 예약을 했으면 꼭 가서 백신 접종을 맞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준비된 백신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싱가포르에서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면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코로나 환자들하고 가깝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프론트라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프론트라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객실 공무원, 조종사, 승객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공항직 직원, 선택된 기술 직원들이 1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선택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모두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는 항공 승무원들에게 추적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할 거라고 해요. 항공 승무원들이 해외로 비행을 했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 호텔에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위치 추적 디바이스를 꼭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백신은 우리나라 보건소에 해당하는 폴리클리닉이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 클리닉 등에서도 맞을 수 있고요. 네 군데의 백신 접종 센터를 1월 말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창의 에어포트 터미널 4에 만들고요. 래플시티 컨벤션 센터, 과거에 한 세컨더리 스쿨에도 접종 센터를 만들고요. 우들랜드 갤럭시 커뮤니티 클럽에도 접종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는 8개의 접종 센터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렌스 윙 교육부 장관이 원하는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모두 맞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은경 총장님 같은 역할을 싱가포르에서는 이 로렌스 윙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어떤 코로나 대응 TF 같은 걸 만들어서 의장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노박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노박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노박 자체로부터 받은 공식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노박이 주는 공식 데이터는 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가 바로 옆 나라니까 많은 양을 거래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긴급 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워킹 중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홍수로 인해서 생선과 야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이 잘 보존되면 좋겠어요. 정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량이 많이 부족해지면 각 나라에서 생산된 농수산품들이 본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먹거리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나라들은 정말 생명이 걸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이니즈 뉴이어 저녁 모임 예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딜 가나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차이니즈 뉴이어 기간 동안 집에서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뱃돈을 주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도 중국계 사람들이 홍바오를 줘요. 홍바오가 이렇게 빨간 종이봉투 안에 든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배를 한 아이한테 주고 또 부모님한테 세배를 드리고 부모님한테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 중국계만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은 아닌데 그 빨간 봉투 안에 작은 돈을 넣어서 예를 들면 뭐 10불, 20불 이 정도 넣어서요. 뭐 콘도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콘도 시큐리티 분들 아니면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분 심지어는 그냥 일반 버스에서 그 기사분한테도 홍바오를 드리는 할머니를 뵀거든요. 이렇게 홍바오를 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차이니즈 뉴이어가 오기 전에 새 집회를 찍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탄소 배출이 약 330톤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570만 대를 일주일 정도 충전하는 것과 같은 양의 탄소 배출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가능하면 이홍바오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홍바오는 페이나우를 통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나우는 싱가포르에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 싱가포르 부동산 동향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백신 낙관론과 거시경제 회복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몇 달 동안 주택 수요와 매수 심리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기술, 의료, 핀테크, 물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고도 성장 산업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부유한 사람들의 놀이터였고 이 그룹의 부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계속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동산이 계속 지어져도 집 못 갖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건 부자들이 그냥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본인들이 싹쓸이를 해서 못 갖는 사람들은 계속 못 갖는 것 같아요. 2021년 올해 새로 지어질 부동산들이 또 예년보다 적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올해 프리홀드 부동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나가면 다시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리홀드가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더라도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딱 99년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땅들이 정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99년 동안 살게 해주고 99년 후에는 다시 그게 싱가포르 정부게 되는 거예요. 프리홀드라는 거는 99년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프리홀드가 내년에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약간 대규모 프리홀드가 8년에서 10년 주기로 나오나 봐요. 대부분의 프리홀드 부동산들은 한 5층 정도 되고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높이도 높고 세대수도 많은 프리홀드들이 한 8년에서 10년 주기로 나오나 봅니다. 근데 그게 올해 나오는 거고 다시 또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또한 HDB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12월에 콘도와 HDB 모두 렌트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콘도 렌트가 계속 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콘도 가격 역시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호커 센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호커 어워드라는 상이 생겼습니다. 15명을 뽑아 수상을 하는데 상금이 500달러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기를 싱가포르에 세웠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테슬라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싱가포르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대차나 테슬라나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노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 시험인 O레벨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싱가포르 중학교가 4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2년이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O레벨이라는 졸업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주니어 컬리지 2년 과정을 가거나 아니면 폴리텍을 가요. 폴리텍은 3년 과정이거든요. 약간 직업 학교 플러스 전문대를 합쳐놓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폴리텍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O레벨 시험을 본 아이들 중 50%가 폴리텍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폴리텍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솔루션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업계 사람들한테 보낸대요. 그럼 그 업계 사람들이 그 작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도 배우고 이렇게 실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폴리텍이라고 합니다. 8명이 야생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었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고요. 또 11명이 추가로 벌금을 물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비둘기를 포함해서 모든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면 불법이에요. 싱가포르 보타닉공원에 가면 백조도 있고 걸어다니다 보면 이렇게 산책로에 공작에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이 뭐 이쁘다 그러고 먹이 좀 주라 그러고 하니까 빵 같은 거 조금 떼어가지고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불법이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센토사 사우스컵을 흐르는 수로가에 1월 12일부터 색이 분홍색으로 변한 거예요. 1월 5일부터 수로에서 악취가 나고 핫소와 같은 냄새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며칠 동안 악취가 심해지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뚝 근처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8층 집에서도 하수구 냄새와 죽은 물고기의 냄새가 났다고 밝혔는데요. 어부가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가더라며 아마 물고기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혹시 어부가 그 물고기를 팔까봐 염려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스보인 시티의 한 완통누들 파는 가게에서는 26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 중에 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겔랑세라에서 열리는 하리라야 바자도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 하리라야 바자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올해도 2년 연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가난한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사람들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한테도 어느 회사에서 임상 시험을 하자고 했나 봐요. 근데 이란 정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외국계 회사가 코로나 백신 테스트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란은 안전한 코로나 백신만 수입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테스트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류 독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엔 일본에서 점점 조류 독감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에서는 다시 조류 독감이 4개의 주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조류 독감으로 6만 2천 마리의 가금류를 폐사시키고 유럽 전체에서는 두 달간 350만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IOC 위원을 가장 오래 한 의원이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80%가 넘는 일본인들도 도쿄올림픽이 캔슬되거나 아니면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산호초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대요. 한 과학자는 산호가 뜨거운 물에 요리되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돼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면 좋겠는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지구 온난화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BTJ 열방센터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선교사 학교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진짜 이상한 곳이더라고요. 무슨 뭐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되고 빌 뭐 누가 코로나 이걸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그 백신에다가 무슨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맞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을 뭐 조종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막아내려는 게 트럼프고 문재인 대통령은 빌 뭐 누구 그 사람의 조력자이다 협력자이다 뭐 이런 얘기 를 퍼뜨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신천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이상한 집단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천지에서도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명단 제출도 안 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교회에 참여한 것도 숨기라고 하고 굉장히 방역에 방해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만희 씨를 무죄를 줬잖아요. 지금 열방센터에서도 명단을 조작하고 있고 검사 안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퍼지면 이거 판사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이만희 씨 판결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협조를 안 하는데 더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훌륭한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댓글에 백신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시다. 백신 맞지 말고 나중에 순교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 열방센터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닐까 싶네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종교 집단이 너무 많다는 걸 또 알게 되었네요. 차츰차츰 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랑 같이.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